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이제 내일이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작으로 이제 2분기, 2024년도 2분기 이제 우리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들, 전망치들 다 나오고 있는 거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데일리 신문에서 나온 내용들, 마고른 실적 시즌, 바닥 다진 게임, 훈풍 있는 AI주 주목.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고 나와 있습니다. 이데일리 신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데일리 기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미 뭐 잘 알고 계신 수출주들에 대해서 좋을 거다. 이런 보편적인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에 좀 더해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처럼 최근 한 달 사이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된 기업들이 어디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표 잠깐 보시면 제일 왼쪽에 컴투스, 위메이드, 넷마블, 게임주들이 앞에 상단을 차지하고 있죠. 컴투스만 해도 최근 한 달 동안 영업이익이 무려 88%나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거고요. 위메이드도 무려 43%. 넷마블도 10% 훨씬 넘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MM, 운송주가 13%, LG이노텍, 애플 뭐 관련주, 아이폰 수혜주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니까 10% 넘게, 네오위즈 또 게임주도 10% 넘게,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10% 가까이, 그다음에 지금 금융주들이 쭉 있죠. 미래에셋, LH, 키움, 한국금융지주, 마지막에 LG전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크게는 뭐 앞서 이제 컴투처럼 뭐 근 두 배 가까이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된 그런 데도 있겠지만 한 4~5% 이상 이렇게 지난 한 달 사이에 실적 전망이 더 올라간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역시 실적이죠.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올랐어도 하반기에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또 그것도 이익 전망에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에 집중하자. 이제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의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반기에요. 사실 우리 시장 끌고 왔던 가장 큰 투자 주체,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죠. 뭐 잘 아실 겁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 외국인들이 산 매수 규모가 22조 4천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언뜻 생각하면 많이 샀네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작년 2023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올해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예전과 달리 많이 샀는지라는 게 금방 표가 납니다. 작년에 1년 내내 11조 4천억 원 샀었거든요. 표 한번 오른쪽 끝에 빨간 막대 그룹 두 개 보시죠. 근데 그 앞에 보십시오. 2020년, 21년, 22년. 언제인지 아시죠? 이 코로나 때입니다. 이때 3년 동안에는 외국인이 무려 24조, 25조, 6조 합해서 거의 한 60조에 가까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순매수로 돌아서서 11조 샀는데 올해는 상반기밖에 안 되는데도 22조가 넘는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올해 상반기 우리 시장 그나마 끌고 갔던 거는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 수출이죠. 수출이 계속 좀 늘어나는 종목 위주로 외국인들이 샀고 그게 반도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뭐 전선 설비, AI 관련주들 대부분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회사들이었으니까 이런 쪽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집중됐다는 걸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사실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환율입니다. 상반기 내내 환율이 1390원대, 80원대 이상, 그러니까 1400원 근처 가까이까지 많이 올라갔었죠. 이게 고환율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출주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산성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수출주들에 대한 이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집중됐던 거 당연히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하반기입니다. 긍정적인 거는 현재로서는 환율이 좀 계속 높은 상태에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 수출도 계속해서 좀 크게 변수는 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회사들, 특히 수출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그 실적 상향된 것 중에 오른쪽 끝부분은 이제 금융주들 많이 눈에 띄셨죠. 결국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이제 하반기에도 본격화되면서 이제 단순히 수출주들뿐만 아니라 금융주들 쪽에도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살 만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는 이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될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고환율 부분들, 그러니까 올 상반기 수출주들을 끌어들였던 견인 이유였던 이 고환율 수혜주 부분은 조금 이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 수출주들은 결국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운송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운운임도 그렇고 항공운임도 그렇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해상운임 같은 경우는 최근 석 달 새 두 배 가까이 올랐고요. 항공운임도 최근 한 4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운임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이거는 수출이 늘어날수록 운임비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방산주인데요. 방산주 올 상반기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 요즘 뭐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 시장에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재선이 이번에 된다고 그러면 국내적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방산주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지난 그 이후에 4년 동안 펼쳤던 대표적인 외교 안보 정책은 각자 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동안에 미국이라는 이런 강력한 군사 보호막, 군사 우산 아래서 너네 편하게 잘 지냈잖아. 이제는 너네들 나라는 너네들이 지켜라.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뭐 주한미군 철수니 줄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이런 소위 말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각자 도생 이런 트렌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게 유럽이 됐든 중동이 됐든 뭐 동남아가 됐든 간에 이 군사력에 대한 예산 어떤 그런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 이제 무기 체계가 사실은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밖에 사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K방사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산 무기 K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 첫 번째는 가성비죠. 성능 대비 가격이 싸다는 거. 이건 뭐 다 아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웬만한 나라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건데 굉장히 납품을 빠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K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 이제 이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낀다 그러면 어느 나라도 다 뭐 비슷한 금액이라면 빨리 무기를 주는 나라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 한국산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표에도 나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계속 좋죠.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거의 뭐 두 배 이상 주가가 오른 이런 걸 보더라도 K방산은 올해 하반기 또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 그러면 내년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가질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오랜만에 채권 얘기 좀 해볼까요? 두산 NLBT의 이제 계열사인 두산 퓨얼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연료전지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목표액이 6배를 모았다라는 게 이제 제목입니다. 이데일리 마케딩 기사 오랜만에 이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채권에 대한 관심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오늘 뭐 나왔던 ISM 서비스도 그렇고 서비스업 지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고용 관련된 지표들도 계속 둔화되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제 80% 근처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점점 무게가 실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값이 이제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채권 값이 떨어지니까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채권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상품으로서 단순히 안전자산뿐 아니라 상품으로서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 올 상반기에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비교적 높다고 하는 회사채를 거의 5조 원 가까이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채권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이제 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두산 퓨얼셀이 8월 달에 오는 700억 원의 공모채를 이제 갚기 위해서 회사채 공모를 했는데 550억 원을 이제 발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4천억 원이 넘는, 6배가 넘는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리고 이제 발행 금리도 트리플 B급, 이제 이 두산 퓨얼셀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정크펀드 수준인 트리플 B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 평가 금리가 4.8%인데 이거보다 훨씬 낮은 3% 후반에서 4% 초반. 거의 일반 트리플 B급 채사채보다 1%포인트나 낮은 금리로 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높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회사채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큰 대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주는 금리도 높지만 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에 이 채권 수익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채권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오늘 이 두산 퓨얼셀 회사채 수요 예측 굉장히 화제가 됐다는 이 기사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